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2022년 11월 27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아파하며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이 있사오니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사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주관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떻게 행복한 추수감사를 보내셨어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요, 한국의 추석이나 설날 같은 그런 명절을 느끼게 합니다. 고향집, 사랑하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들떠졌는데요. AAA 통계에 의하면 이번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미국 내 여행객이 5,400명이란 숫자였습니다. 대단하죠. 한국의 온 국민이 움직인다 생각하면 실감이 나실 것 같은데요. 워싱턴 근교에서만 100만 명이 넘게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의 추수감사 만찬입니다. 미국식과 한국식을 섞은 터키와 김치찌개, 그리고 필리핀식 삼겹살, 한국식 삼겹살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어떠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얼마만큼 축복을 받으셨는지 헤아려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어요? 이분은 애슐리 얼스베리 오클라마 쿡슨 힐스 학교의 선생님이십니다. 중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대답은 정말로 예상을 벗어난 대답이었습니다. 11살 마킬라입니다. 시편 136편의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감사할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12살 노아는 추수감사일은 정말로 쿨한 날입니다.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특별히 비디오 게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12살 니콜라스입니다. 나는 쿡슨 힐스 학교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공부시켜주고 먹여주고 필요할 때는 상담해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11살 에밀리입니다. 나는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 감사해요. 나를 재워주고 돌봐주고 집도 음식도 물도 제공해주고 옷도 사주고 비싼 것도 데리고 갑니다. 가족은 우리가 항상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랑합니다. 참 귀엽죠? 근데 여기 또 다른 수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은 13살 아나벨리 클래스 22 아이가 쓴 에세이인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시간을 내어 우리가 감사한지 생각해 볼까요? 추수감사가 가까우면서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감사한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과 배운 것, 그리고 성경입니다. 당신도 내가 감사하는 것을 함께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매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정할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매일마다 배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미래의 거의 모든 일이 교육과 관련될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입니다.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는 성경은 항상 나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너무 많이 허락하셨어요. 추수감사일에 단순하게 음식이나 펌킨에 대해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믿어지세요? 이 글을 13살짜리 아이가 썼다는 것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입술로 감사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감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지금의 힘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 요소를 찾는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서 안에 기쁨의 메시지가 풍성히 담겨있기 때문이죠.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으면서도 감옥 밖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계속해서 감사와 기쁨에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본문 말씀 4장 6절 말씀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것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힘이 든 일입니다. 걱정이 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시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를 먼저 하게 된다면 감사를 통해서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세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걱정이나 염려는 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걱정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합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린데는요, 세 가지 유형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감사, 때문에 감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첫 번째 만약에 감사는요, 만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제가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업에 축복 주시면 제가 십일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감사는요, 조건부적 감사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감사이죠. 자, 두 번째 감사 보시겠습니다. 때문에 감사입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오고 가고. 계약적인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물론 이 감사는 첫 번째 만약의 감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 10%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업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진정한 기독교인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우리가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요. 이 땅을 떠나면 떠나는 대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살리라. 네,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장 프란스와 밀레가 그린 만종입니다. 밀레가 할머니를 떠올리면서 이 만종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일하다가도 종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드리신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석양이 물들어가는 들녘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에 부부가 일손을 멈추고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에는요, 노동의 신성이 있고 가정의 신성이 있고 종교의 신성이 담겨 있다고 말하는데요. 지금은 액수를 알 수 없는 최고가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그림을 그릴 때 밀레는 너무도 가난했었다고 합니다. 최근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작품을 자유손을 검사해 본 결과 이 감자 바구니가 처음에는 아이가 담긴 관이었다가 나중에 감자 바구니로 다시 그린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부부의 기도를 아주 아름답게, 아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된 이 만종은 세월이 흘러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잔잔한 평안을 안겨줍니다. 이런 감사함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고통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그런 감사의 기도, 그럴 때 그 마음은 평안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오늘 바울은 4장 7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께 또 다른 사진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숯 한 그릇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이분은 실제 인물입니다. 찰스 윌든이라는 분이신데요. 나중에 사진이 유명해져서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에릭 앤스트롬, 미네소타의 사진 기자입니다. 앤스트롬이 이 노인을 처음 봤을 때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에릭 앤스트롬의 딸 라타가 사진 위에 오일 페인팅을 덧칠한 그림으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네, 이 작품의 이름은 그레이스, 은혜라는 사진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으로 봐서 외로운 노인입니다. 집에서 두툼한 외투를 입고 있는 것 또한 집안이 훈훈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수프 한 그릇, 빵 한 조각,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이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가정에서 특히 식사기도 전에 식기도라는 말보다는 그레이스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Would you do grace? 은혜를 베푸시겠냐는 뜻, 그런 뜻이죠. 은혜와 감사는 분리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재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염려되세요? 아직도 걱정되세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감사할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보십시오.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루에 86,400초, 하루에 86,400번이라는 기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죠.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을 합니다. 너무도 감사할 조건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엄청난 창조물, 그리고 작고 작은 새로운 새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화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평강의 시간들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에게 거처할 거처도 주시고 의류도 주시고 가족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신 그 놀라운 거룩한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6,400번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감사할 조건과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만약에 때문에 감사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감사를 찾은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몸된 교회와 저희들의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본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 삶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